레트로 열풍을 타고 다시 소환된 90년대 인기 드라마. 무려 7년간 주인공으로 활약한 낯익은 그 얼굴. 훈훈한 외모로 아역계의 원빈이라 불리던 배우 손무. 하지만 언젠가부터 돌연 자취를 감췄는데요. 사라진 그의 소식이 다시 들려온 곳은 뜻밖의 장소. 저기 실례합니다. 예. 저기 MBN 특종에서 왔는데요. 예. 저기 여기에 뭐 배우 선무 씨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배우 선무 씨 아세요? 아 배우는 모르겠고 그 잘생긴 삼촌이가 배는 타고 왔다 갔다 하던데. 안녕하세요. 여기 배우 손무 씨가 있다고 들었는데. 유명하죠. 우리 사천에서 제가 제일 미남이고 손무가 다음 잘생겼을 거예요. 아, 그 여기 있어요? 예예. 예. 어디 있어요? 아, 지금 저기서 작업하고 있을 거요. 연기자가 바닷가에서 대체 무슨 작업 중일까? 바로 그때. 저분 아니죠? 유독 눈에 띄는 젊은 남자. 우리가 찾는 배우 손무가 맞을까? 저 실례합니다. 저 혹시 배우 손무 씨 아니세요? 아, 저는 지금 배우 손무는 아니고요. 어부 손무입니다. 눈매를 보아하니 배우 손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훈훈한 외모는 여전한 듯한데 그는 왜 화려한 배우의 삶을 뒤로하고 어부가 된 걸까? 24년간 무대를 떠나야 했던 그의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흔히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하죠. 바다건 인생이건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니까요. 아야, 아야, 이제 너무 떨어졌어. 그래 하면 안 되지. 그것도 못 잡고 하면 어떻게 어업이 되겠나 그게? 아이 너무 배가 떨어졌어요. 아이 그냥 잡아라 밑에 거리 걸고. 반대로 걸래 이제. 시작부터 잔소리가 보통이 아니네요. 선장님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제가 어업을 10개월을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많이 배우고 있는 시기예요. 그물 당기는 건 막내의 담당. 보기엔 쉬워도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많아 제법 무게가 나간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물에 걸려온 물고기들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그물을 조금 늦게 걷었더니 안에서 이제 고기가 썩은 거죠. 바람이 심해 며칠간 그물을 건지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물고기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겠죠. 이 또한 바다의 이치니까요. 그저 묵묵히 어부의 일을 할 뿐입니다. 이어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꺼내는데요. 가자미는 꼭 꼬리부터 빼야 한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손무에게 바다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선장님. 여기 손무 씨가 예전에 배우했던 거 알고 계셨어요? 인물은 보니까 배우 비슷한데 한 건 몰랐지. 우리가 네. 이 열악한 이 환경 속에 네. 지금 얼마나 견디겠나. 그냥 이따 가겠지. 뭐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길라고 생각하겠다 했는데 예, 뭐 친구가 보니까 아주 그 의지가 대단해요. 스승님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초보 어부. 인정 받으셨나 봐요. 아 이런 말 들을 때 기분이 제일 좋죠. 사실은 중도 하차 해갖고 그냥 가시는 분도 또 있는데 아이고 아깝다 이 일이. 있는데 고기 한번 떨어졌나? 정신 바짝 차려. 고기 또 물에 떨어졌다면 같이 떨어져 잡아가지고 와야 돼. 예예 예. 바다 위에선 잠시도 방심 금물. 바다 일이 이렇게나 힘든데 그는 어쩌다 어부가 된 걸까? 일단은 서울에서 사는 거는 삶도 많이 치열하고 여기 바다에서 이렇게 어부 생활을 하면서 하면 몸은 조금 힘들지만 스트레스 같은 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다가 너무 좋습니다. 훈훈한 외모와 연기력으로 인정받으며 인기 절정에 서 있던 90년대 하이틴 스타 손무. 애들 그만 보내줘.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사람들이 알아보기는 했었는데
그 후에도 이제 다른 지상파에서 많이 연락이 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너무 매력에 빠지다 보니까 그것만 한 7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연예계 유망주에서 돌연 파도와 씨름하는 어부가 된 손무. 오늘은 뭐 돈 안 돼가지고 뭐 좀 챙겨줄라니 뭐 챙겨줄 것도 없다. 아이 아이 전혀 제가 가서 네 돈 주고 저 밥 한 그릇 사 먹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했고 뭐요. 열심히 해요. 네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육지에 내리기가 무섭게 또 다른 어선으로 향합니다. 지금 가리비 나가는 거야? 좀 이따 나갈 거야. 올라와야지 이제. 가리비 가자. 아, 내가 방금 전에 왔는데 또 가야 돼? 또 가야지. 아, 나 못 가, 못 가, 못 가. 또 가야지. 오늘 일당은 뭔데? 일당 가리비 줄게. 알았어, 콜. 좋아. 야, 먹는 게 아닌 게 다행인 거야. 알았어, 알았어. 어? 힘들지만 또다시 바다로 나가는데요.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여기서는 제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뭐 또 어장을 관리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이것저것 변수가 많으니까 뭐든지 배우는 건 다 좋아요. 바다에서의 모든 순간이 배움이라는 어부 손무. 배를 탈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든 환영이랍니다. 에이. 이번에는 바다가 품은 천혜의 맛 가리비를 잡으러 왔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가리비 채롱. 이 안에 가리비가 가득하답니다. 2년 동안 바다의 정성으로 키운 가리비.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게 다 오늘 작업해야 할 양이라고 합니다. 가리비를 꺼내기 전 채롱에 붙은 삽과 수초들을 떼어내는데요. 그래야 가리비 꺼내기가 수월하답니다. 이어지는 작업은 베테랑도 힘들다는 가리비 채롱 털기. 가리비가 털리는 건지 내가 털리는 건지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야, 섭이문 있으니까 어이 뭐. 야, 빨리빨리 힘 좀 써. 아, 힘들어. 아이고. 하나, 둘, 아. 전 먹든 힘을 다해 채롱 털기. 이렇게 2시간 동안 허리 한번 못 펴고 가리비를 털어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쉴 새 없이 다음 작업이 이어집니다. 지금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이 가리비 선별 작업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는 이쪽에, 큰 거는 저기 가운데 두 개. 선별 작업으로 걸러진 크기가 작은 가리비는 다시 채롱에 넣어 키운답니다. 야, 너 온 지 얼마나 됐지? 2년. 2년 차야. 벌써? 어. 야, 너 2년 됐으니까 이제 뭐 생선, 회도 다 뜨겄다. 아. 아니, 고기를 잡으면 회를 뜨지. 어떻게 회도 못 뜨고 고기가 있다고 그러냐? 회를 못 드시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 물고기를 잘 못 만졌었어요. 저도 똑같은 생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물에 걸렸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잠깐 했었어요. 물고기도 못 만지던 배우에서 어부가 된 손무.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아역 배우였지만 방송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답니다. 아역 생활을 하다가 성공할 수 있기에는 좀 부족한 그거였기 때문에 군대를 빨리 갔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 집안 형편이 조금 힘들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한 6년 동안 집안 빚을 갚은 게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인 연기자로 발돋움하려면 연기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에 빚을 갚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다는 손무. 20시간 동안 거의 매일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쪽 저쪽 돈이 되는데 면 돈이 된다면 다 어디 가서 일은 했었던 것 같아요. 23살 때부터 거의 30대까지는 거의 빚만 어떻게 보면 빚만 갚았어요. 빚만. 결국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점상에서 시작해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를 차리기까지 자신의 청춘을 동대문 시장에 모두 바쳤다는 손목.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아, 여기가 집이에요? 네네네. 와, 집이 엄청 좁네요. 여기. 여기는 네. 저희 아이를 위해서 네. 은행에 힘을 좀 빌린 데입니다. 서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어부가 된 이유는 뭘까? 안녕! 아빠 왔다! 아빠 일 끝나고 왔어요. 아빠 뽀뽀! 아빠 이거, 아빠 이거. 고단함이 싹 씻기는 순간입니다. 저희 딸내미.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장모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와이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에 돌아온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것. 바로 금쪽 같은 딸 유리와 장난감 놀인데요. 어째 딸보다 아빠가 더 신나 보입니다. 아, 까꾸. 메롱. 거꾸로지롱. 제가 귀화한 목적이 저희 딸이 여기 와서 웃음도 많아지고 뛰어놀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때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네. 도야지 도야지 내도야지 얼치구나도 크다 내 사랑아. 아빠 대하트. 아빠 대하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딸을 어쩌면 평생 못 만날 수도 있었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건데 저는 와이프가 저보다 4살 연상이거든요. 와이프가 노산이라서 애를 못 갖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저한테 있더라고요. DNA 13번인가 14번인가 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확률은 3%라고 그랬어요. 0.3%가 될 수도 있고 0.00000003%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포기할 거예요, 다들. 그런데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시험관을 했던 게 유리가 태어난 거예요. 세 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얻은 딸.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유독 몸이 약했는데요. 자식의 아픔은 부모에게 천벌보다 가혹했습니다. 애가 나왔는데 좀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소중한 순간에 같이 못 있어준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손무 씨한테 그랬어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나 진짜 그만하고 애기 옆에 있어주고 싶다고. 애기 소중한 순간에 거기 있어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한테는 말 안 하고 다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거죠. 아픈 딸을 위해 더욱 일에만 매달렸던 부부. 작은 가방 가게를 연매출 30억 원에 달하는 사업체로 성장시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잘 되나 싶었죠. 그러다가 이제 뉴스에서 코로나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죠. 그때 이제 월 지출이 2,500에서 3,000이 매번 나갔어요. 사업이 힘들어지며 위로를 받기 위해 찾은 바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활짝 웃는 딸을 봤답니다. 그 미소를 계속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귀여를 결심했죠. 가봅시다. 경제적인 풍요로움만 쫓느라 수없이 놓쳤을 딸아이와의 행복한 순간들. 군소다, 군소. 일상을 작은 행복들로 채워나가는 삶을 선택한 거죠. 유라, 군소 잡았어, 아빠가. 아빠 군소 보여줄게. 군소. 봐봐, 오. 이게 바다 달팽이야, 유라. 이렇게 딱 붙어, 달팽이처럼. 봐봐. 바다 달팽이에요. 유리에겐 그저 모든 게 신기합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 이런 거 보지도 못했는데 유리는 벌써 이런 거 보고 좋아요? 바닷가 사니까 이런 것도 보고. 글쎄요.
권서 빠이빠이. 권서야 안녕. 아빠에게 죽였다며 해초를 주워담기 시작하는 유리. 사랑하는 만큼 가득 담았네요. 아, 이미 더, 이미 더. 원룸 천모인 거야? 왜? 이래서 딸바보가 되나 봅니다. 어부가 되어 바다에 나가보니 새삼 깨달았습니다. 육지에 발을 디디고 있는 모든 순간이 행복이고 소중하다는 걸요. 오늘은 가리비찜을 먹을까요? 낮에 잡은 가리비로 요리를 하겠다는 아빠 손무. 밥통에 하나씩 넣고요. 그렇게 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발에 넣는 거 아니에요? 아, 안 넣어도 돼요? 그거 안 넣어도 돼요? 밑에가 그렇게 하면 안 탈까?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살짝만 데치는 거니까. 아, 뚜껑을 덮고 끝! 이러고 이제 요리 되면 먹으면 됩니다, 이제. 아이고, 가리비를 안 씻었는가? 뭐, 가리비 씻어야 돼요? 씻어야지. 어? 아, 나는 그냥... 나 씻어갖고 그만한데 또. 아, 아니, 해감만 딱 식히고 그냥 아, 찌는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아... 겉에는 안, 더러워도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안에만 먹는 거라서. 아... 야, 더러운 물이 나오잖아. 바닷물이 아... 그냥 앉아서 먹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자신 있게 한다고 나섰다가 본전도 못 찾았네요. 장모님 덕에 먹을 수 있는 가리비찜 완성. 살이 아주 통통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통통한 가리비를 어디로 많이 잡았단가? 양식이에요. 지금 원래 가리비가 한 90%가 한 일본산인데 국내산이에요, 국내산. 국내산 가리비의 맛은 과연? 자, 아빠가 오늘 잡아온 가리비예요. 아, 어때? 맛있어? 많이 먹어. 어, 이렇게 사는 게 작은 행복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큰 행복입니다. 고생했으니까 먹어. 아. 아, 역시 강릉 피문어는 정말 맛있는 것 같아. 오늘 어땠어? 아, 오늘 새벽에 그물 땡기고 가는 길에 임봉영한테 붙잡혀갖고 가리비도 같이 해갖고 오늘 두 번 배 나갔다 왔어. 두 군데나 뛰었다면서 오늘 안 아픈 거지? 아, 조금 몸이 좀 뻐근하네요. 어깨하고 허리하고. 그럼 파스라도 한번 붙여볼란가? 아, 붙여주면 좋지요. 파스 붙이기는 유리 담당. 딸 앞에서 괜히 엄살도 부려봅니다. 아니 뭐 아직 안 부자. 아유 잠깐. 유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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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프다가도 딸만 보면은 아빠 미소가 한가득이네요. 저는 돈을 많이 벌면은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애한테 기억은 아빠가 같이 옆에 있어주고 놀아주는 그게 좋은 아빠지. 돈도 모르는 애한테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게 나쁜 아빠였죠.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벌려고만 더 있으면 더 좋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족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거를 더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아요? 좋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가족하고 같이 산다는 거, 어울리고 가족하고 같이 호흡한다는 거. 해도 너를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내려온 바다. 네가 내 아이라는 거, 그게 바로 기적이야. 어쩌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돈을 많이 버는 아빠보다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아빠일 겁니다. 잠이 듭니다.
늦은 밤. 선배 어부의 전화를 받고 급히 항구로 달려온 손무. 형, 뭐가 고장 났어? 아니,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너 저기 브릿지 가서 그러면은 저 시동 한 번만 넣어 좀 봐봐. 이런, 출항을 앞두고 어선이 말썽인가 봅니다. 시동이 안 걸려. 뭐가 문제가 있나 본데. 아, 미치겠네 이거. 이거 내일 안 나가면 안 되는데. 큰일이구만. 내일 출항 못 하겠네 이러면. 아이고. 출항을 못 하면 공치는 건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저거 여기 물 새는 거는 괜찮은 거야? 물라인 빼가지고 용접을 해야지. 그래도 빼야지. 그 위험하지. 아니 근데 그 기름 올라오는 거는 확인해 봤어? 기름? 연료 있을 텐데. 연료 라인이 한 가지. 아니 그게 잠기면 안 나오잖아. 그거 한번 다 확인해 봐. 막내의 좋은 대로 장비를 확인해 보는 선배 어부. 다시 저 시동 한 번만 기다려. 내가 올라가서 한번 다시 켜볼게. 과연 제대로 시동이 걸릴지. 오! 형! 불어온다! 천만 다행입니다. 네! 봐봐, 기름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왜 장난하지? 야, 그래도 너 아니었으면 이거 뭐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가는데. 야, 선분하게 사람 잡는다, 야. 그래도 야. 당황하면 그게 기억이 안 나거든. 참, 고맙네. 아이고. 어느덧 사천항에선 없어선 안 될 든든한 어부가 됐답니다. 몇 시간 후.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새벽. 장모님이 분주합니다. 되게 새벽부터 이렇게 김밥을 사세요? 자기가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안 먹고 다녀서 있는 재료로 그냥 이렇게 똘똘 말아서 주면은 그래도 한 입씩 먹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남겨진 장모에게 먼저 함께 살자고 말해준 고마운 사위랍니다. 저기다 놔둬야 갖고 와야지. 여기다 식탁에 놔두면 안 가지고 가버려. 밥을 아침에 차려줘도 잘 안 먹어서. 일어나셨어요. 뭐 또 새벽까지 일어나셨어요. 뭐 또 뭐 김밥하고 과일을 쌌어요. 다음부터 아침에 일어나지 마시고 주무세요. 저 이제 조심히 잘 다녀와. 네. 바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손무. 그런데 평소에 보던 어선이 아닙니다. 여기는 또 이건 또 무슨 배예요? 여기는? 이거는 제 낚싯배입니다. 어선배. 아직 일당 벌이도 못하는 초보 어부에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배랍니다. 이 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또한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이 저한테 좋은 친구가 되었죠. 오늘은 막내 어부가 아닌 문어잡이 낚싯배를 책임지는 선장이라는데요. 낚시꾼들을 물반 고기 반의 좋은 포인트로 안내해 주는 것이 그의 역할이죠. 동이 트자 낚싯배로 모이는 손님들. 안녕하세요. 여쪽에 왼쪽에 편한 데 쓰시면 됩니다. 네. 5시 반에 이제 손님도 오셔갖고 6시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쉬는 날 없이 일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낚싯배만 할 게 아니라 어업도 같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업배를 계속 타면서 어업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낚시 손님 없을 때는 제가 또 어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 거죠. 한참을 달려 문어가 잘 잡히는 곳에 도착. 바다 20m고요. 선생님도 조심해서 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하지만 도통 소식이 없는 바다. 요즘 들어 바람이 많이 불고 수온이 낮아 문어가 잘 안 잡힌답니다. 되게 뭐 분주하게 움직이시네요. 네, 바람이 많이 불면 네. 제가 배를 안 잡으면 손님들끼리 줄도 엉키고.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지만 선장에게는 예외입니다. 이 선장실 안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님들이 잡아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도 편하고
뭐를 했다라는 게 좀 보이지 어쩌보면 좀 힘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님들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 문어는커녕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지 두 시간째. 바로 그때. 오케이, 히트! 쏜살같이 달려가는 선장 손모.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야, 크기도 엄청난데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옆에 사람이 드디어 하나 잡혔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힘들어. 잠시만요. 어디 숨어있다 이제야 나타난 건지 문어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드세요. 제가 네. 제가 나눠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얘도 사이즈가 좀 있네요. 많이 올라와야 선장도 편하고. 그렇죠. 오케이, 히트! 두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히트! 선장의 간절한 마음이 문어에게도 닿은 걸까요? 방생해주신 분. 기다림 끝에 줄줄이 잡히는 문어들. 낚싯대를 바다에 넣었다 하면 바로 히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힘 좋기로 유명한 동해의 문어. 와, 이게 다 몇 마리인가요? 이 정도면은 만선이죠? 진짜 못 잡을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좀 그래도 잡혀서 마음이 굉장히 놓입니다. 지금 굉장히 편하네요. 표정이 달리졌어요. 그럼요. 한번 선장해보세요. 잡으면 모든 피로가 다 날아가요. 오늘 바람 많이 불어서 파도 많이 쳤는데 수고들 하셨고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또 놀러오세요. 7시간 만에 육지로 돌아온 선장 선무. 지친 그를 맞이하는 행복 비타민이 있었으니. 손님! 아빠한테 와. 바로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했어요? 에? 아빠 데리러 왔어요? 아빠 끝나서 데리러 왔어요, 아빠? 하나, 둘, 셋, 점프! 소중한 일상을 뒤로 한 채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지난날. 그렇게 살아야만 행복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건데도 말입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내는 것만 해도 정말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공기와 좋은 바람, 좋은 웃음을 같이 갖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고생 끝에 진정한 행복을 찾은 손모. 그의 행복사는 지금도 순항 중입니다.